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미국 시장의 폭락 책임을 한번 좀 추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은 전광판이 뻘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시장은 뻘거면 자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피로 물들여 놓았습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트럼프가요. 트럼프가? 네. 그 참 도움이 안 돼. 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봅시다. 일단 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들어서 뭐 외국인 선물 매수가 줄어들면서 한때 2%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 3시에 일본 증시가 끝났어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때만 해도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일본이 하락한 이유는 뭐였어요? 똑같습니다. 경기도 나오려? 그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습. 그 관방장관 그 친구 이름이 뭐죠? 그거 나오고 지는 잘하고 있다며. 잘하고 있는가 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를 비롯해서 글로벌 전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장 막판에 이거 올라간 거는 30분 내기 놓고 올라간 거는 그 외국인 선물, 선물에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만약에 미국이 보합이 됐다 하더라도 이날 동시효과 때 올라간 거 0.6%에 뭐 좀 더 하면 0.7% 정도는 하락 출발을 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2% 정도 하락을 했던 요인, 그러니까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락 출발을 하죠. 근데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최근에 그 신규 확진자 증가수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꺾였어요. 언제? 계속 꺾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로 보면 계속 누구 전 세계고 있구나.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간 그 신규 확진자 수가 그 줄어들고는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미치지 못하고 경제 재개로 인해서 계속 거의 뭐 한 2만 명에서 한 1만 8천명 뭐 16,000명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줄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살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국은 지구는 둥글고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어디든지 늘어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 오늘 원래 출연 안 하는 날인데 많이 빠져서 출연을 한 겁니다.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네. 싫다! 일단은 미국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글로벌이죠.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것처럼. 근데 글로벌 쪽은 남미 그다음에 브라질, 인도. 맞아, 인도. 이쪽이 최근 들어도 갑자기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워낙에 빡빡하게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긴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여야 그렇죠. 되거든. 그래서 인도하고 인도 쪽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인도 내에서도 사회적인 그 사회적 비용이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인도에서 해외를 나간다는 뜻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져온 그 병균으로 인해서 그 저소득층들이 크게 당하고 있다. 야, 그거는 좀 위험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분열을 좀 일으키고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그 거예요. 지금 인도 총리도 조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많이 이상한 사람이지 뭐. 인도는 몰라요? 좋은 사람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단은 아무튼 뭐 그게 그러면서 6월 초부터 글로벌 전체가 급증을 했다가 줄어들다가 6월 초부터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텍사스, 뭐 알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경제 재개를 했던 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쪽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급증. 근데 그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출연할 때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다들 외면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제 FOMC가 있었죠. FOMC가 그렇죠. 있고 나서 막판 30분 동안의 미국 증시의 변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른 요인들은 다 빼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무지 나빠졌어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지수 빠지고 채권금리 계속 빠지고 달러 약세폭 줄이고 엔화 강세. 그때부터 시장이 펀더멘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기반하지 않고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시장의 성격이 또 바뀐 거죠, 그때.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외면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보면 우리 뭐 보시면 보니까 우리나라 동학개미처럼 거기도 뭐 루비누개미인가? 뭐. 그게 뭐냐면요. 이게 실업수당을 상향 조정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 흐름, 이제 그 자금들을 가지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빚을 갚거나 뭐 먹거리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했지만 중산층 이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주식을 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허츠라든지 뭐 일부 그 완전히 페니스탁 그러니까 1달러 미만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80% 올랐어요. 79% 지난주에만. 그 완전히 그 저까지 투기가 불었구만.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고요. 일단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FOMC가 끝났는데 연준이 그 파월 연준의장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하반기부터 경기 개선이 돼. 그런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그건 뭐냐면 2차 팬데믹. 그리고 장중에 문우신이 그 얘기를 합니다. 2차 팬데믹이 와도 경제 셧다운은 없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셧다운 안 해도 지금 현재 2차 팬데믹이 와버리면 어떤 일이 소비를 안 해버리죠. 그래 버리니까 소비를 안 해버리면 그 금융위기 때 보면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금융 섹터들이 10%씩 급락을 했어요. 오늘 또 10%씩 급락을 했고 그 웰스파고가 이게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하는 웰스파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샀었고 그리고 많이 정산을 했지만 웰스파고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출을 한 거 부실화 위험이 상당히 높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 충당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 악화.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급락을 해버렸고 또 하나 시티그룹. 시티는 왜? 시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비자 대출이 많잖아요. 가계 신용 위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파산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장 초반만 해도 한 16% 급락을 했다가 나포 좀 줄이긴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한계 기업들 위주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애써 외면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유동성 잔치를 버리면서 애써 외면했던 부분들이 어저께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주가 지수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할 여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밋밋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 숨겨져 있었던 이슈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선물옵션 만기일 그 여파로 인해서 0.7%는 일단은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MSCI 한국지수 ETF가 5.5%. 그럼 대충 그 정도 밀려서 출발한다고 봐야 되겠네. 근데 그 정도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면 한 2, 3% 정도 많이 빠지면 한 3% 이상 정도 조정을 보이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애들 있잖아요. 이제 판기업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일단은 펀더멘탈에 기반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걔네들도 차익 매물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언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들 상승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패닉에 빠져서 얘네들까지 다 밀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펀더멘탈에 기반한 장이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주목을 해야 된다. 다만 오늘 뭐 그 정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한계 기업들에 대한 우려, 이거는 파월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2차 팬데믹이 되면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겠죠. 이거는 외국인의 외국인의 매물을 추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그 뉴스가 확 묻혀버렸는데 저기 그 유럽에서는 관광객을 새로 받겠다고. 맞아요. 그건 지난달 정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가 완전히 저기 그 종식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걔네는 꽁꽁 틀어지었잖아요. 네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못 나오게 하고. 하지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끝나는 거야. 일단은 일이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 같은 경우는 그 3월달 이전부터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죠. 그것 때문에 일단은 매물이 쏟아졌고 거의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빠졌고요.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높긴 하지만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기업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줬었어요. 거기다가 뭐 금리가 빠진 거라든지 IT나 바이오 업종들이 올랐기 때문에 고밸류 산업들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 부담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거기다 또 유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달처럼 급락은 없다. 대신에 그러면 여기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냐. 결국 펀더멘털로 가게 되면 실적이죠. 실적이죠.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가 매수를 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종목들이 좀 더 그 선별화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까지. 흐름이 올 이번 주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언택이든 경기 민감주든 그 안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확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적은 롱텀으로 가는 거니까 좀 시장은 재미는 좀 없어지겠다 생각이 드는군요. 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